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과 연결해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2008년 공유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이후 8년 만에 3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자와의 연결을 통해 성장을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해주는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주최하고 미래에셋증권이 후원한 데모데이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등 3천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절실하게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석 달간의 집중 육성 과정을 거친 5개의 기업들은 참신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해킹 가능성을 대폭 줄인 사용자 인증, 패션용 스마트 줄자, 고객 맞춤형 창고 솔루션 등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경험자들의 멘토링은 물론 금전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일즈로 그냥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장에 글로벌하게 어필하려면 저희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시간이고 비용이잖아요. 그것이 저희한테는 투자로 필요한 거죠. 스타트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2의 에어비앤비가 탄생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